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 자체가 뭐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뭐 이럴 때 우리가 내동매매나 또는 추격 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 자체는 크게 우리가 돈을 벌기는 좀 힘든 거고, 대신에 기준을 조금 여러분 좀 잡으셔야 됩니다. 큰 기준 안에서 우리가 뭐 쉽게 좀 단순하게만 좀 그려본다면, 제가 유료 교육 때도 몇 번을 좀 언급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일정 부분만 좀 같이 보면, 우리가 뭐 주가라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뭐 이렇게. 뭐 꾸준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움직인다. 여기에서 뭐 그냥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어요. 박스를 일정 부분 박스를 그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이 좋은 타이밍 어디에 이런 데서 하면 좋죠. 근데 사실 주식을 하다가 보면 이런 데서 사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잘안 됩니다. 잘안 돼요. 이게 제가 그림을 이쁘게 그래서 그렇지, 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 여기서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였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방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자, 왜,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구분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을. 우리가 이런 자리는 흔히들 뭐라고 해요? 박스권 상단이라고, 박스권 상단. 박스권 상단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리는 우리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것과 밑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차트를 좀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단순화시켜가지고 이것이 차트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막 주먹구구식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이상로 대표가 얘기하는 이 종목이 여기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할까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도 매일 종목에 대한 분석을 물어보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 위치 어디에 해당될까를 먼저 판단하고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을 먼저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체계적으로 매매를 가능하세요. 그냥 이게 좋다 해서 샀어. 그게 아니고, 자, 여기 밑에서 사는 것들은 만약에 여기서 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요런 데서는 최대한 손절 자체를 자제를 해야 돼요. 손절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손절을 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크 관리를 깊게 해야 되죠. 손절가까지 주는 것 자체를 만약에 5% 이런 식으로 기계적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 하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빠질지언정 다시 한번 더 반등 넣으면 그 반등은 엄청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실패를 했다. 근데 이 종목이 이 이후에 올라왔을 때 수익을 또 엄청나게 볼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길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 때 5%에 대한 손절을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약 15에서 20% 정도를 손절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손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할 때는.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를 이 종목에 대해서 넘어가는 걸 봐줘야 돼요. 그래, 이런 종목군을 고를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적을 꼭 봐야 되죠. 실적을. 적자 기업을 여기서 사가지고 이 빠지는 거를 버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꼭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기서 넘어 박수권을 돌파해서 넘어가면 신고가까지 갈 때 이 수익이 엄청나게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실적이나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까지 꼭 세밀하게 다 관찰을 하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이걸 다 봐야 됩니다. 대신 여기 이 자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박수권 상단을 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시세가 우리가 차트가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변동폭이 적지만 위로 올라가서 변동폭이 커집니다. 밑에서는 또 다른 변동폭이 작아지고 위로 갈수록 변동폭이 커져요. 봉들 자체가 위로 갈수록 봉의 형태가 길어집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서 살 때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짧죠? 왜 짧아요? 봉이 길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큰 수익을 볼수 있어요. 여기는 당봉 패턴으로 나타나, 여기는 양봉 또는 음봉이 길게 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가 권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많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는 자리라는. 그러면 시간은 적게 들지만 중요한 건 뭐냐?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트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손절가를 4에서 5%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 여기서 넘어가면 곧장 시세를 내고 이익 실현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만에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이 2년이 걸릴 때도 6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항상 손절을 여기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손절을 해줘야 돼요. 본인이 4% 정도다 생각하면 무조건 4% 끊어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다시 사면 돼요. 다시 그때 올라오면 다시 사면 되니까 일단 끊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만에 하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고 위기에서는 밑에서 살 때는 기회비용 자체를 종목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먼저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이 종목은 좋은 것 같아. 그냥 장기로 들고 갈래요. 그게 아니고 요걸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또는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 또는 단기로 갈수 있다.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 구분을 먼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 중에 한 개가 이거를 장기로 봐야 되는지 단기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 자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기준 자체를 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은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네페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 투자를 해야 되나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단기로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미 시세를 냈잖아요. 이미 시세를 냈잖아요. 이미 시세를 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장기로 보기 힘들잖아요. 단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앞서 봤던 뭐 DY나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길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박스권 상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여기서부터 빠져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면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볼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위치적인 부분 자체를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이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박스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가가 그냥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 말을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런 박스가 있다면, 요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자체를 길게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네들이 과매도가 걸려버리죠?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길게. 근데 이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넘어가면 좋은 건데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여기서 사버리면 이미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치는 거잖아요. 그죠? 다행히 여기서라도 사게 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 자체가 투자가 될 때마다 더욱더 크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못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넘어가면 또다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면 안 돼. 밑에서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던 종목군들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면 안 됩니다. 종목을. 오히려 빠질 때만 더 사야 돼요.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짧게 욕을 먹는 거고 그런 차이를 먼저 둬야지만 본인에게 투자에 대한 성향을 좀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작정 나는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올라가는 거는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게 성향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저도 지금 전문가를 한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보니까 이 고객분들의 성향이라는 게 정말 쉽게 안 바뀝니다. 천성불결한. 우리가 본인이 타고나는 성향 자체가 쉽게 안 바뀌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을 먼저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알고 난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주식도 모든 성격이 다 다른 게 주식이거든요. 내가 모든 종목을 잘할 수 없어요. 본인에 맞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치적인 부분으로 바꿔가지고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 종목은 장기 종목이다.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다. 구분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나갔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잖아요. 모두 다 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 어디 있어요. 일정 부분 단기하고 일정 부분 장기하고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먼저 저 본인이 그냥 못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아, 요 종목은 길게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요건 장기. 요건 좀 짧게 끊어내야 되는 종목이다. 단기. 먼저 구분을 하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꼭 한 판단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